배우 박보영은 가족에 대해 버틸 수 있는 힘이자 가장 큰 팬이라고 밝혔다. 27일 TVN 뉴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박보영은 개인적으로 언니한테 받은 게 많다고 생각한다. 언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의 빚이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충청북도 증평 출신으로 새 자매 중 둘째인 박보영은 배우 활동을 시작하신 당시 후자 서울에 올라와서 자매야 했는데 부모님이 제가 걱정되셔서 언니한테 내가 올라가서 같이 지내면 안되겠냐라고 하셨다라며 당시 언니가 서울에 친구로 해야 할 일이 없었으므로 함께 서울로 올라왔었다고 회상했다. 한참 바빠진 동생을 위해 자기 생활을 버리고 서울로 올라와 막 빨래, 청소 등 뒷바라지를 모두 해주었던다. 박보영의 언니는 막내인 박보영의 동생이 아팠을 당시에도 스스로를 희생했다고, 박보영은 동생이 되게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니가 서울에서 하던 일을 다 접고 내려가서 병간호를 희생하라며 도덕생을 위해 장례였던 언니가 인생을 많이 희생했다고 눈물 지었다. 그러나 쑥스러워서 참아달려는 고맙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박보영 때문에 박보영은 처음으로 조카가 태어났을 때 편지를 써가지고 언니한테 차를 선물했다. 30개의 아기들에서 안전하게 다니라고 했다라며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. 박보영은 동생에 대해서도 인기를 정리하다가 동생이 편지 써줄 걸 봤는데 누가 뭐라도 이게 나에게 최고의 여배우는 언니야라고 짤더라. 어제 그거 보다가 엉엉 울었다고 전에 감동을 자아냈다. 박상아 후유 사건 턱에 커프 포스트.